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은 다시 한번 몰렉 제사에 대해서,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것을 이웃 사람들이 못하도록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못본채 하거나 넘어가게 되면 나도 좌시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개인 관계에 대한 것들, 또 성적인 죄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3절 말씀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면 반드시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몰렉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그들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따라갔다가는 반드시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죽이냐면 이웃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이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책임을 그 이웃들이 갖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세우시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는, 모든 민족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 방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혼합된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는 질서를 잡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책임과 의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못본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재판은 어찌됐든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살인을 하면 사형하겠다고 온 국민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온 국민의 동의하에 죽게 되는, 너는 잘못을 했으니 죽어야 한다,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것을 소규모로 축소해서 이웃 사람들이 반드시 그 죄가 너가 몰렉을 섬겼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를 눈 감아주면 이건 사실은 명확하게 공범이죠. 방조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명확하게 공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너를 심판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백성 중에서 끊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명하는 것. 너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없다 하고 제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6절 말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뜻하냐면 귀신들과 죽은 혼령들과 교통하는 자들 그들과 접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자들 그런데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 이렇게 주님은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죄들과 우상 숭배의 죄들이 붙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너희를 자손들이 없어지도록 소멸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제명해버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멸된 가족들이 몇 가족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렇게 등장하지요. 예를 들어 아합의 가족이라든지 완전히 자손들이 다 죽어서 그의 대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끊어져 버리면 완전히 우리는 죽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명해 버리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게 되지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벌이 이런 벌인데요. 이 벌들을 똑같이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결국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자격 없음으로 선언이 되고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들이 신약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7절 8절에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라 라는 말은 구별하라 분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듯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혼합하다 그 말을 문란하다 음란하다 같은 말이죠.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알 수 없게 섞어버리는 것 그것이 음란하고 혼합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교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이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효용에 대한 이야기니까 옛날에 우리 뭐 고려전 같은 것들이 있듯이 효용에 대한 문제 약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는데 전부 다 사형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거나 며느리와 동침하거나 남자와 이건 동성애죠 동침하거나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산다거나 이 경우에는 불사를 하고 명령합니다. 불사한다는 말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시체를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매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교접했을 때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이스라엘 이후에 세계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왕가들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요. 영국 왕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오스트리아 왕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많이 벌어졌었죠. 이제 많이 벌어졌었죠. 요 뒤에 보면 이제 뭐 자매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많이 실제로 벌어졌던 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예를 찾는 것이 너무 쉬울 정도로 많이 벌어졌던 일들이었고 이 일들은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이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들이 생각해내는 창의성인 거죠. 죄악을 즐기는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교도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완전히 단절되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갔어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구별된 사람인가?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 내가 심판해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죄악들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 민족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를 8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된다 라는 말이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할 것이 없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로 거룩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꼭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